야, 언니도 언니 인생 찾아. 쭈그려 있지 마. 너무 위축돼 있고, 언니가 울줄 몰라? 우는 방법을 까먹었어? 너무 많이 울어서, 예. 멍해졌어, 지금은. 맞아요. 우는 걸 그냥 까먹은 거야. 너무 삭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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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고, 맞아요. 버티고, 또 버티고. 자꾸 버텨. 뭘 버텼어, 그렇게 혼자. 어? 그냥 내가 솔직히 결혼을 해서, 우리 아이를 보고 남편을 보면은 결혼한 건 후회는 안 돼, 사실. 근데 내 인생을 보자면 솔직히 결혼한 게 후회가 될 때도 있었다. 왜? 나도 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나도 내가 뭔가 일이 끝나면 나도 뭘 하고 싶었고, 일을 하다가 내가 휴가 때 뭔가를 이걸 해야지라고 하면서 내 나름대로 내 계획을 세우고 살았던 사람이야. 막 찬란하게, 뭐 화려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나 나름대로 내한 여자 인생을 보자면 그런 면으로 그래도 뭔가 갖추고 살았던 사람인 듯이 보이는데, 지금은 여자인 내 인생에 없어. 맞아요. 그냥 남편의 와이프, 이 애기 가족, 그냥 뭐. 이 가정의 그냥 아내, 그리고 내 아이의 엄마, 나는 없노라. 그게 너무 요 근래 작년부터 내 마음에서 요동쳐. 나도 이제 뭘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크면 좀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줄 아는 게 없네. 네, 중간에 끊긴 것도 솔직히 짜증이 나고, 끊겨서도 두려운 거야. 다시 내가 그 일을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사회에 나가면 뭘 해서 내 거를 뭘 찾지? 언니 솔직히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내 자신을 찾고 싶어서 나가려고 하는 기운이 더 많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외롭고 고독하고 많이 좌절도 있고요.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다. 근데 또 내가 와이프 역할에서 했던 거, 내 아이한테 엄마로서 했던 거에 대한 그 관련된 사람들한테 내가 또막 잘해. 그쵸? 막 이것저것 챙기고 막 거기서 주장 내세우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해. 근데 얘네들 이둘다 빼놓고 내 인생만 보자면 갑자기 멍청이가 돼. 멍해. 어떡할 거야? 근데 여자든 남자든 솔직히 이런 길로에 딱 쓰면 되게 언니같이 이걸 멍하게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나는 언니가 원래 내 사주에도 계속 돈을 벌어라, 움직여라 라고 하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 움직이면서 내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니가 자존감만 찾고, 일단 자존감이 제일 첫 번째야. 내가 나뭘할수 있어, 뭐든 할수 있어 라는 마음을 먹어야 뭔가를 할수 있는 걸 찾는데 없어. 그리고 언니 같은 경우에는 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좀 전문적으로 뭐 배울 생각은 없는 거야? 네, 제가 뭘 배우고 싶지도 않고 할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그러니까 그런 생각 깨면, 만약에 깨졌다 치고, 이거를 전문직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막 거하게 기술적으로 전문직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자격증을 얘기를 했잖아요. 컴퓨터랑 관련된 자격증이라든가 뭔가 이런 걸 따서 좀 그쪽으로 갈수 있는 전문성을 띄고, 뭐, 그런 쪽으로 가셨으면 난 좋겠거든. 우리 언니가 계획하고 짜고 이런 거는 잘하시는 것 같아. 내가 네, 봤을 맞아요. 적에는 분석하고 계획적이 짜고 이런 거. 그런 거랑 뭔가 연관지어서 언니가 자격증 딴다든가 교육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하시게 되시면 괜찮아. 그리고 언니가 아는 지식들에 있어서는 그거를 활용을 되게 잘해. 내가 뭔가를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을 잘하고, 그거를 남한테 설명을 하는 거는 또 자신 있게 하거든? 친한 그 지인들한테 언니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뭐 이건 이렇대, 뭐 이래서 이렇고, 여기는 또 이렇고, 뭐 이런 건 잘하잖아. 만약에 내가 진짜 생각을 했을 때 나가야 돼. 이제 일을 하러 정말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됐고, 나가야 돼. 라고 하면, 할게 없다. 그러면 그런 쪽이랑 언니랑 관련된 거를 좀 찾아, 미리 찾아놓고, 하셨으면 좋겠어. 우리 언니가 진짜 남들한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갖고 어필하고 이런 거 잘하면, 예를 들어야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도 괜찮아.
뭔가를 설계를 한다든가 사람한테 뭔가 분석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쪽에 관련된 계통을 일을 하시면 굉장히 언니랑 잘 하실 거야. 꼼꼼해. 그것도 했었어요. 아 그래? 그것도 이제 시험 봐서 취득해가지고 하다가 하필 그때 이제 임신이 되고. 아 원래 그 일을 했구나. 잠깐 했어요. 친구 따라서. 근데 괜찮지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시작하면서 재밌는 조금 있었어요. 나는 그거랑 언니가 되게 잘 맞다 그러고 보여지거든. 언니도 그리고 또 나름 그거 하면서 보람이 있었어. 막 그리고 언니는 계속 그걸 느껴야 돼. 뭐라 그래야 돼? 성취감? 성취감. 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성취감을 자꾸 느끼면 언니가 그게 또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고 나 잘하네? 더 잘하네? 이러면서 언니는 흥이 돋아지는 사람인데 지금 그게 전혀 없어. 언니 인생을 보자면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야 되고 우리 언니가 42부터 움직이는 기운을 갖고 있어요. 내년에는 좀 너무 이르다. 언니가 생각하기에도 이르고 내년에는 뭔가 일을 벌리지 말래. 일을 벌리지 말고 있는 거에 있어서 만족을 해라 라고 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냥 언니 도다만 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 원래 이거 했는데 이 계통이 지금은 괜찮은가도 보셔야 되잖아. 그런 거를 보시면서 자꾸 경로를 찾아 내년엔. 그러고 나서 내후년에는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좀 실천을 하는 그 시간이 내후년쯤이 되실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언니가 자꾸 계획을 나름대로 가져. 언니 그런 거에 있어서 성취감을 자꾸 느낀다고 얘기했지? 그러면 언니가 지금은 두려워. 내가 멍하게 있고 멍청하게 있고 할 게 없어. 그렇지만 그런 거라도 1년, 2년 노력을 하면 나한테 드는 기분은 나 뭐 하고 있네? 내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나 이거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언니는 좋아질 거야, 마음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기 때문에 우울하게 있을 필요 전혀 없다라 그래요. 우리 애기도 지금 이제 5학년인데 우리 애기는 2학년이잖아. 여기 언니는 네. 2학년. 이제 3, 4학년 되잖아. 엄마가 편해져. 딱 1, 2학년까지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3학년은 어중간해. 애매해. 아이도 뭔가 좀 동떨어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데 4학년부터는 지도 싫어. 그래요? 엄마가 참견하는 걸. 저만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딱 그럴 때야. 근데 이제 3학년 올라가고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리고 언니가 너무 또 엄마만 의지하게 만들었어. 왜? 언니는 그 재미로 살았거든. 네, 맞아요. 아이 계획하고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뭐 하고 맞아요. 이 시간대 밥 먹이고 오늘은 간식 이거 해먹고 내일은 이거 해먹어야지. 네, 그거에 계산적이게 언니가 그러니까 언니가 사실 어떻게 보면 계획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인 거야. 그거를 아이한테 쏟은 거를 갖다가 이제 나한테 하려고 하니까 뭐 벙찐 거야. 나 뭐 해야 되지? 언니 이거 진짜 1, 2년 동안 잘 깨우쳐야 돼. 아이 진짜 딱 4학년만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학부모잖아. 내가 신경 써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가 오고 이제 학원으로 흘러가는 것도 있고요. 내가 안 해줘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혼자 해야 되는 것들도 생기고 그럴 때 엄마들이 갑자기 딱 손을 놔버릴 때 회의감이 엄청 많이 든다. 나 뭐하지 이제? 언니가 딱 그 케이스야. 그러니까 1, 2년 동안 계획 잘해. 이제 아이 거 생각하지 말고 아직은 아이 케어하는 건 맞지. 근데 언니 쪽으로 이제 많이 흘러가게끔 유도를 하라는 거야. 그리고 언니는 두 개 다 잘한다? 해도? 그래. 우리 언니 욕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쪽에만 치우쳐서 할 사람은 또 못 돼요. 여기도 신경 쓰고 여기도 신경 쓰고 언니는 바빠야 돼. 그래야 잡생각 안 해. 아셨지?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건 저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걸 시기를 언제 잡아야 될 것도 말씀을 드렸고 우울하지만 지금 우울해할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으니까 어차피 남편은 내 멋에 내 고집에 둘 다 고집은 세지만 그렇게 사시는 분이고 그래도 나름 착실해. 자기 일에는 네 맞아요. 똑같아 언니랑.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고 내 일인 거에는 착실하게 잘해. 두 분 다.
근데 서로가 너무 이게 갭 차이가 있어서 사실상 부부로서는 행복하고 사랑해 막 좋아 이건 아니야. 그렇지만 또 두 부부 사이에 우리 가족 틀을 어긋나게 깨트릴 분들은 아니라고 난 보여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틀만 유지하세요. 부부 사이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사주 같은 거 보면 저랑 남편은 조금 이렇게 좀 그 주말 부부나 좀 떨어져. 그치. 그러니까 있잖아. 하더라고요. 각자의 그 틀 안에서 이 가족이라는 틀 또 겉에가 있어. 각자 방이 있어. 그 각자 방에서 각자의 활동을 잘 하고 서로만 안 건드리면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꼭 주말 부부를 안 해도 서로 간에 서로 일에 터치를 안 하면서 지내면 되는 거예요. 남처럼. 남은 아니지. 약간 공동체지. 그렇죠. 같은 집에 있긴 하니까. 공동체. 왜? 그 공동체 안에서도 규칙이 있어, 언니네 집은. 맞아요. 그러니까 참 희한해. 그러니까 남들처럼 막 어울려서 살 부대끼고 막 사랑해 뭐 하면서 막 허물없이 막 이렇게 지내지는 못해. 두 분 다 성격이 그래. 남편뿐만이 아니라 언니도 그래. 네네네. 언니가 하고 있는 거 건드리면 짜증나. 왜 참견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이런단 말이야. 똑같아. 그러면 똑같으니까 서로 각자 그걸 인정해주면 언니는 안 싸워. 그걸 서로 누구 하나 건드리면 싸우는 거야.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첫째 아이가 이제 9살, 이제 10살 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동안 이제 아기 계획이 없다가, 한 3-4년 전부터 이제 계획을 세워서 시도를 하긴 했는데 유산이 아기가 또 있을지 꼭 나야 돼? 근데 지금은 솔직히 거의 이제 포기. 그냥 난 솔직히 삼신 기운이 없어. 네. 그래서 그 전에 유산도 되고 그래서 그리고 언니 몸이 너무 약해. 네. 몸이 너무 차고 냉하고. 한의학적으로 가면 아마 여기가 엄청 찰 거야. 그래서 아이가 안정되게 앉을 수 있는 자궁의 환경이 못 돼요. 그리고 삼신 기운도 없어. 괜히 불임 치료받고 난임 치료받고 하시면서 언니 몸 더 망가뜨리지 마요. 애기 하나만 잘 키우셔. 그러는 게 맞는 것 같아. 여기 가족은.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